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해 한 푼 두 푼 열심히 저금한 돈으로 서울 변두리에 작은 아파트를 장만하게 된 권대리. 이사를 앞두고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드디어 내 집이 생기다니 꿈만 같아. 그래도 아직 대출금이 많이 남았으니까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어요. 이게 다 당신 덕분이야.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또 부지런히 모아보자고. 내 집 마련의 기쁨도 잠시. 이사하자마자 아파트 관리소장으로부터 알지 못하는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뭐지? 체납 관리비 납부 통지서? 이건 그전 주인이 내지 않은 부분인데 왜 이걸 저한테 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몇 동 몇 호예요? 101동 102호인데요. 그 집은 공용 부분 관리비를 체납하셨어요. 보니까 금액이 500만 원이나 되네요. 은행 가서 내시면 돼요. 그게 아니라 제가 집을 살 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야기도 듣지 못했고 승계를 한 것도 아닌데 이걸 왜 제가 내야 하는 거죠? 여기 보세요. 아파트 관리 규약에는 공동 부분 관리비 관련해서는 승계인이 승계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승계를 하겠다고 동의한 적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해 언급조차 듣지 못했다고요. 그래요? 그러면 저랑 같이 전주인 송 씨를 찾아가 봅시다. 이렇게 관리소장과 권 대리는 송 씨가 새로 이사간 집을 찾아갑니다. 아니, 이보세요. 본인이 사는 동안 밀린 공용 부분 관리비를 왜 저한테 내라고 합니까? 그땐 제가 여기 산 것도 아니고 집을 매매할 때 이런 말씀 전혀 없으셨잖아요. 아니, 이걸 왜 제가 냅니까? 공용 부분의 체납 관리비는 현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내는 겁니다. 그런 말씀이 어딨어요? 저도 처음에 거기 이사 갔을 때 이전 사람이 납부하지 않은 그만큼의 금액을 내가 냈었어요. 저도 피해자라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내는 게 맞다고요. 두 분 다 내야 하는 의무가 있으니까 잘 합의해서 내세요. 언제까지 이렇게 싸우시면서 미루실 겁니까? 계약하면서 전 소유자로부터 체납관리비에 대한 아무런 이야기도 듣지 못한 권 대리. 계약자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은 송 씨. 이런 상황에서 공용 부분 체납관리비는 과연 누가 내는 것이 맞을까요? 1번, 이전 소유자가 납부하지 않은 체납관리비는 체납한 사람이 내야 한다. 2번, 공용 부분 체납관리비는 현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내는 것이다. 3번, 두 사람 모두 체납관리비를 내야 할 의무가 있다. 정답은 3번, 두 사람 모두 체납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집합건물, 즉 아파트에서 공용 부분은 전체 공유자의 이익을 위함이므로 공동으로 유지와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거주자가 이사를 간다고 하더라도 공용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하므로 공유자의 특별 승계인에게 그 승계 의사의 유무에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도록 특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권대리 이전 집주인 송 씨가 처음 이사 왔을 때 본인이 납부했다고 하는 것은 전 소유자의 체납 관리비를 승계하도록 한 관리 규약 중 공용 부분 관리비에 관한 부분은 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법률 입법 취지와 채무 인수의 법리에 비추어 본다면 아파트 소유권이 순차적으로 양도된 경우 마지막 소유권자인 권 대리가 이전 소유권자들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므로 이전의 소유자들도 현재 소유권의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공용 부분에 관한 종전 소유자들의 체납 관리비 채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권대리뿐만 아니라 송 씨도 공용 부분에 관한 종전 체납 관리비 채무를 부담해야 합니다.